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사회매체 교령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매체 교령의 정확한 더 제목은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그 연도는 1963년도에 이 교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교령의 목적은 첫째는 사회 매체는 하느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회 매체라는 거 여러 가지 있죠. 뭐 우리가 뭐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신문, 뭐 그 밖에 지금 요즘 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의 선물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피조물 전체가 다 하느님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조금 더 좁게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디어를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미디어는 이거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미디어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아,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이 이 교령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령의 그 목적으로서 이것이 첫 번째 하느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 매체의 올바른 그 사용과 사용에 관한 규범, 또 사회 매체의 사도적 활용이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이런 교령을 내므로 인해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이 또는 교회가 이런 매체를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체는 또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해요. 이런 규범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을 또 일반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사도직에, 교회 안에 사도직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쓰기 위해서 이 교령이 마련됐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목적은 두 가지로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매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의 번역은 사실은 매스 미디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매스 미디어, 대중매체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엄격하게 이 원래 용어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이런 말을 처음부터 사용을 했어요. 이 교령에서 사실 사회 매체라는 용어를 그 당시 1963년도에 사용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거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회 매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매체 하면은 소셜 커뮤니케이션,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뭐 SNS 이런 것에 한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963년에 벌써 교회에서는 교령에다가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를 앞서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은 그 처음으로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회 매체를 사용을 했는데 왜 이거를 사용했냐? 그것은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표현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형태를 다 포괄하기 위해서 그 사회 커뮤니케이션 또는 사회 매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다 매스미디어예요. 네,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이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앞서갔는가. 왜냐하면은 그 대중 매체, 대중 커뮤니케이션 그 이야기는
그 용어에는 굉장히 인간이 여기에 포함이 잘안돼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수동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의미가 그 매스 미디어라든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회 매체, 사회 커뮤니케이션은 사회를 얘기하면서도 그 사회 안에 구성원인 인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시대를 앞서갔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매체 교리에 대해서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매체의 중요성에 주목한 최초의 공식 문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미디어에 관한 문헌들이 나왔어요. 뭐 영화에 관해서도 나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문헌들이 조금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식으로 모든 매체를 다루는 공식적인 문헌으로서는 이게 최초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1963년 이 63년에 그 사회매체 교령이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반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네. 자, 그리고 사회 매체를 기본적으로 교회 사명의 수단과 도구로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뭐 복음 선포죠. 네.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런 매체를 잘 활용하라는 것, 그거를 수단 또는 도구로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를 명백하게 이 교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 사회 매체와 그 종사자에 대한 언론의 윤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의 윤리라는 말도 굉장히 앞서간 건데 그 말을 63년도에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도 또 거기에 그런 관심을 교회가 보였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목자와 교회 지도자의 매체 활용 및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것도 상당히 앞서간 건데요. 그러니까 사목자, 사목을 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교령을 통해서 교회 복음 선포를 위해서, 교회 사명을 위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활용을 하려면요, 이러한 사회 매체 또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거를 모르고서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잘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죠. 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미디어 교육을 사목자, 즉 성직자, 수도자 또는 신학생들 또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 포괄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건또 조금 있다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매체에 대한 그이 선영을 위해서 네, 거기서 그 시청자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매체를 선용해야 된다.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용이 아니라 선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디어 교육이란 말이 사실 그 이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한국으로서는 1980년대에 도입이 돼가지고 미디어 교육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63년에 발표된 그 교령에 이러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를 상당히 앞서간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도하고 있는 거죠. 시대를 선도하고 있고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성, 이 교령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네, 자, 우선 서론에서 이 1, 2항이 서론인데요. 1항과 2항. 여기에 보면은,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 미르피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 예, 우리 인간이 발명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1930, 40년대, 50년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인간은 많은 것을 발명을 해냅니다. 그 발명품 중에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러한 발명품들, 이런 것들을 놀라운 기술이다라고 교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쇄기. 인쇄기는 뭐 구텐베르그가 이미 발명을 한 거죠. 오래전에.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인쇄술이 또 계속해서 또 발달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아주 많은 그 역할을 해 왔죠. 그리고 영화. 네, 이 영화 영사기가 또 발명이 되면서 또 영화가 그렇게 또 상영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1900년대 그 오면은 영화관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 사람들이 주말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족들이 몰려가서 가족들이 함께 보는 이런 풍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라디오, 또 텔레비전 이런 것들도 이제 발명품으로 나왔고요. 정말 라디오, 지금도 라디오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또는 SNS 뭐 이런 것에 많이 뒤진 그런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매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라디오의 특성이 또 있죠. 네, 매력이 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라디오라고 할수 있고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은 영화가 이제 많이 유행을 했을 때 텔레비전도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안방을 차지하게 되죠. 자, 안방을 많이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화가 이제 없어질 거다. 영화관은 없어질 거다. 다 집에서 보니까. 그런데 또 텔레비전과 영화는 또 차이가 많이 있죠. 예, 그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영화는 영화대로 또 지금 텔레비전은 텔레비전대로 또 많은 또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에 와 있죠. 어쨌든 이 교령에서는 예, 여기서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이것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또 서론에서는 사회 매체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사용을 하면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 사회 매체를 잘못 사용한다면은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잘 사용하면은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히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좀 미디어? 아이고 뭐 드라마 전부 다 무슨 그 드라마에서 배울 것도 없고 시간 낭비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나 예, 드라마든 뉴스든 뭐 어떤 장르의 것이든 간에 네, 그러한 것이 좋은 면도 있어요. 네, 이 사회를 선도하고 또 어떤 소식을 알려주고 또 이끌어내고 네, 그래서 좋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많죠. 뭐 우리 다큐멘터리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좋은 면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또는 왜곡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이런 수용자들이 잘못된 그런 삶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 사회 매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규범이 3항부터 12항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회 매체 조직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첫째, 사회 매체 이용자의 상황에 따른 매체 윤리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요. 뭐 신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또 잡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매체에 따라서 그 윤리가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어떤 언론 윤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윤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매체가 여러 가지 매체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윤리가 또 각자의 윤리가 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 취재 및 보도에 대한 올바른 양심 형성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그 미디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상당히 인간에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뉴스가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많은 그뭐 윤리라든지 도덕적인 면이라든지 또 그런 거를 이제 잣대를 많이 갖다 댑니다. 그래서 뉴스 취재를 하고 그거를 만들어내서 보도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올바른 양심의 형성이 요청된다. 네, 이런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은 좀그 당시는 어울렸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뭐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죠. 네, 어쨌든 그이 뉴스 취재와 보도를 하는데 어떤 윤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를 언급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 교령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취재와 보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 보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취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이 권리는 만약에 그 권리를 박탈한다 그러면은 네, 그런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언론의 자유에 입각해서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권리에 대해서도 이 교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진실, 정의,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네. 보도나 취재를 할때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또 사랑에 입각해서 취재도 하고 보도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60년대이기 때문에 좀더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뭐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내용이 바탕이 되는 그러한 어떤 윤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이런 신속, 정확, 객관, 공정한 보도. 이게 이제 뉴스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이 교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뉴스라는 것은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정한 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요즘에 와서는 많이 깨졌어요. 네, 특히 요즘은 이 가짜 뉴스가 많이 성행함에 따라서 이러한 이 뉴스의 그런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어떻게 보면 그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그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가고 있고, 언론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퍼져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5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윤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언론의 윤리, 또 매체의 윤리, 정보의 윤리, 또 예술의 윤리, 예술까지도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리 질서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항에 가서는요, 윤리 악에 대한 매체의 취급 역시 윤리 규범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8항에 가서는 올바른 여론 형성과 전파에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여론 형성도 그것도 어떤 목적을 두고서 여론 형성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목적, 이런 것을 향해서 여론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조작을 하는 거죠. 이런 여론에 대한 조작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 교령에서는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사회 매체 수용자하고 종사자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사회 매체 수용자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도 될수 있고 또 여기 청취자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청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수용자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소비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수용자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또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도록 이 구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 또는 구독자들, 청취자들도 이거를 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가 주는 그 컨텐츠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냥 주는 것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먹는다. 그거를 그대로 내가 자기 걸로 취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 예를 들어 뉴스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자사의 어떤 이 이기주의로 인해서 또는 어떤 정파성에 의해서 이것이 그 왜곡되고 조작되거나 또는 은닉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장의 물건처럼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런 뉴스의 상품화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상품화가 어떤 그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조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가짜 뉴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수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구항에서는 이 교령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이 교령은 청소년들의 매체 교육, 그러니까 매체 리터러시, 그러니까 매체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네, 63년도에 이 청소년들이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청소년들은 리터러시,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과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디지털에 대해서 격차가 사람마다 천지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런 것에서 거리가 먼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식별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고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잘 그것을 골라내서 아 저건 가짜 뉴스다 이런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배양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녀를 유해 매체에서 보호할 부모의 의무가 있다는 것. 10항에서 이런 부모의 의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청소년에 대해서 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판단 능력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이 유해 매체,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말하자면 게임 같은 거, 게임. 네, 여러 가지 게임들 많잖아요. 근데 게임들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상에서 게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은 그런 것을 많이 접하면 그런 게임을 접하면 접할수록 현실의 세계에서는요 폭력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폭력적인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또는 선정적인 것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잘 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양육을 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매체 종사자의 공동선에 대한 의무 사항으로 11항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 공동선, 예, 이 공동선에 따라서 신문, 출판, 방송, 영화, 각종 문화 콘텐츠 제작하는데 예, 공동선이 여기에 예, 참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이 그 제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또는 매체도 여러 가지 매체가 있고 또는 그 자기가 맡은 파트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종사자들이 그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을 잘 고려를 해서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공동선에 입각을 해서 제작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업적인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해한 그런 컨텐츠가 나올 우려가 많죠. 예, 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매스컴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예,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도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네. 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사회 매체의 공동선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까지도 이 교령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정말 국가의 의무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옹호. 네. 그러니까 국가는요, 그 언론 자유를 위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탄압하면 안 되는 거죠.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보장을 해주고 그걸 옹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의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그런 관련된 법률을 제정도 하고 공포도 하고 집행을 위한 그런 감독을 세워야 된다. 자, 이런 것이 12항에 네,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교령을 봐도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도 역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또 보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다음에 예, 13항에서 22항까지
교령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교령은 사회 매체와 가톨릭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매체, 사회 매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네, 그런 점에서 이 13항에서 22항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매체를 사도직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다라고 13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신자들이 다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교회 자체가 사실은 교회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미디어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미흡해요, 이런 게. 요즘에 와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성화가 조금 돼 있죠. 왜냐하면 SNS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1인 미디어도 가능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자들도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낼 수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본당이라든지 또는 뭐 사도직 단체라든지 또는 교구청이라든지 또 수도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런 거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톨릭 출판물 발행을 하고 보급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4항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1960년대니까 이런 출판물이 이제 많이 종이,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런 매체가 위주가 되겠죠. 자, 이 출판물, 특히 이제 여기서 출판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 출판물 말한다면은 책이 있겠고,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전례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잡지라든지 또는 신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또 주보도 있죠, 주보. 네, 이런 걸 포함해서 그 가톨릭 출판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출판물을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각 교구마다 이제 뭐 출판사를 둘 수도 있고, 네, 우리 서울 교구에는 뭐 가톨릭 출판사가 있겠고요. 또 뭐 다른 데는 또 다른 출판사들이 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여기 또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도 있고, 또 가톨릭 신문도 있고. 네, 우리가 신문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요. 뭐 그밖에 뭐 많은 그 매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출판물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출판사들 안에서 매년마다 정말 좋은 책들을 우리 영성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많이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또 보급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우리 신자들 편에서는 그런 책을 구입을 해서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신앙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뭐 디지털로 인해서 뭐 이런 책을 잘 안 읽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은 사실 그래도 아날로그적인 책이 상당히 중요해요. 디지털하고 이 영상과 또 이 우리가 종이로 보는 이 그 글 이런 매체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 영성을 접하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서 출판되는 이런 책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또는 방송 이런 것도 보고 많은 것을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이걸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그 독서 모임을 많이 요즘은 만들고 있어요. 예, 독서 모임 뭐 4명도 될 수도 있고 6명이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은 그 영적 독서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모여서 책을 읽고 모여가지고 같이 그 영성서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면은 그 내가 읽었지만은 내가 몰랐던 것을 많이 또 알게 되고요. 또 깨닫게 되고 또 대화를 또 나눔으로써 또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친교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독서 모임 요즘 뭐 일반 사회에서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독서 모임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 뭐 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네 명 정도면 착 좋은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또 아직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뭐 아니면 이제 비대면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네, 온라인 그 독서 모임 이런 것도 꽤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독서 모임을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해보시면은 정말 아 이게 왜 좋은가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 출판물 보급 구독과 보급을 주지시키는 것도 많이 필요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고 뭐 잡지라든지 또는 신문 이런 게 발행이 되는데 그것을 일반 신자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각 출판사에서 이제 본당으로 이렇게 나와서 1년에 뭐 한두 번씩 나와서 책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 많이 구독을 하고 또 책을 사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목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을 때 뿐만 아니라 또 신자분들도 뭐 요즘 뭐 인터넷 보면은 금방 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각 출판사들 가톨릭에 관련된 출판사들이 다 인터넷에 다 뜨니까 거기서 새로 나온 책이 뭔가 내가 읽고 싶은 책 이런 거를 찾아서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영화 제작 또 영상 토론 모임을 장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화 제작을 사실 하기는 근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편 영화 같은 거를 가톨릭적인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단편 영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토론 모임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 본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그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일반적인 영화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일반적인 영화를 보고 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가치관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 걸 나눌 수가 있거든요. 또 아니면 비복음적인 거, 반생명적인 것이 뭐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거를 식별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야기 나누면은 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은 영화 모임도 있어요. 영화 보기 모임. 예,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예, 모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협력하고 또 가톨릭 방송국을 또 설립하는 것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교회는 이미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라는 가톨릭 방송국이 이미 설립이 돼 있어서요. 아주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케이블 방송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또 커버를 할 수 있고요.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또 바티칸과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나라 교회하고 또 연결이 돼서 또 콘텐츠도 주고받을 수 있고 네, 그러한 면에서 이 방송국의 역할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이 또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을 해서 많은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라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정말 선교에 앞서가는 그러한 방송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신자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이런 것에도 각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또 연결을 또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출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관심을 갖고 그런 거를 시청도 하고 또 듣고 이러면서 또 우리가 소비를 함으로써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13항에서 22항에 또 보면은 15항으로 보면은 가톨릭 제작자들의 양성과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작자들의 양성과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은 이 제작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기관도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6항에서는 사회 매체 수용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용자 교육, 이거는 다시 말해 이용자 교육,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디어 교육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은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수용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그 16항에서는 가톨릭계 학교들과 신학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수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이 미디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미디어의 중요성, 또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 또 식별 능력, 이런 것도 길러져서 이제 그 본당의 현장인 사목 현장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이 깔려 있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신도 사도직 단체 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수용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다른 미디어 문헌을 통해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톨릭 매체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헌금 지원이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님 승천 대축일, 이때가 홍보주일입니다. 네, 이때 홍보주일에는 교황님이 그 담화문을 발표를 하십니다. 이런 미디어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 주일날 그 특별 헌금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보 주일 헌금인데요. 이것을 모아서 여러 뭐 매체 가톨릭 매체들이 잘 유지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승천 대축일, 이게 바로 홍보주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 18항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교황청에서는 그 사회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설립과 각국의 전국 사무국 설치 또 국제 조직에게 설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오래전에 그 제2제바티칸 공의회 때 이미 그 교황청에서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위원회를 설립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각국에 전국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그 주교회의에서, 한국주교회의에서도 그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라는 것이 설립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용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사회홍보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그것이 그 이런 교령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 또 각 교구마다 또 홍보국이 다 생겨났습니다. 네, 이런 것이 설치되고 또 국제조직, 그러니까 어떤 신문, 출판 또는 영화 뭐 이런 것에 대한 또 그런 국제기구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신문, 출판 이렇게 하나, 또 하나는 영화에 대해서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그 국제조직이 좀 생겨났었는데요. 2001년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2001년에 로마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한 대 합쳐서 국제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시그니스라는 것입니다. 시그니스라는 그런 국제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다 통합이 돼서 거기에서 그 종사자들, 신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항 22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그 사회매체 교령은 별로 그렇게 책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교령을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 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이 책의 제목의 책에 요 안에 첫 부분에 그 교령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 담겨 있고 요 다음에는 또 그 일치와 발전이라는 미디어 교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대라는 교령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령이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거기에 후속으로서 그런 문헌들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교회에서 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2002년에 인터넷 윤리 또는 교회와 인터넷이라는 그러한 문헌도 미디어에 관련된 문헌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매년마다 홍보주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황님의 담화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는데 그 담화문에는 정말로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미디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기에 담화문에 싣고 또 교황님이 권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회매체 교령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기에 그 이제 첫 번째 회기를 마치면서 나온 것이 이 사회매체 교령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회매체 교령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후에 문헌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령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문헌을 만들어 내 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사회매체 교령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뭐 근본적으로 미디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미디어라고 불리우듯이 우리도 미디어의 역할을 해서 정말 그 이어주는 역할, 또 서로 연결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미디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역할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다면은 아마 이 세상은 더욱더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